굉장히 흔하고 익숙한 데다 친근하기까지 한 향긋한 향을 가진 쑥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쑥은 각종 약재나 식자재로도 활용될 정도로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지만 특히나 산모와 태아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귀한 약초인 쑥은 전 세계에서 자라나고 있으나 식자재나 약재로는 한국산 쑥이 으뜸으로 꼽힙니다. 외국에서 자라는 쑥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식자재로 활용이 어려운 탓인데요. 외국산 쑥은 주로 술 등의 원료로 활용되며 악마의 술로 불리는 압생트의 주 원료가 바로 프랑스에서 나는 쑥으로 알려져 있죠.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가 환각 상태에서 귀를 자른 것은 바로 이 압생트를 마시노라고 합니다. 쑥은 단군 신화에도 등장하는데요. 인간으로 환생하려던 곰이 마늘과 쑥을 3-7일 동안 먹고 여성이 되었다는 신화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쑥은 뜸으로도 사용되어 만병 치료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성이 자궁 쪽 질환으로 앓고 있을 때에 쑥뜸을 놓으면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강한 생명력으로 알려진 쑥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주변의 모든 것이 초토화되었을 때에도 가장 먼저 생명력을 싹틔운 식물입니다. 쑥은 비타민 B1, B2, C, 베타카로틴 등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B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재생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변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 내 콜라겐 수치를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쑥에 함유되어 있는 탄닌 성분은 항염, 항균 효과까지 있어 각종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어디서나 쑥쑥 자라나서 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쑥은 그 왕성한 번식력과 생명력 때문에 금세 땅을 뒤엎어 쑥대밭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2005년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공원에서 쑥을 뜯는 한인이 보도됐는데요. 공원 당국은 쑥이나 고사리 같은 식물 채취는 심각한 공원 훼손 행위로 불법이라고 경고하면서 한글 표지판으로 식물 채취 금지를 안내하기도 했죠. 당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인과 몽고메리 카운티 공원 당국 간 야생 식물 채취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다툼이 일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은 숲속에 버려지고 있는 약초 좀 캤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멸종위기 식물뿐만 아니라 고사리, 버섯 등 일반 야생식물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하면 처벌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단속 당국의 규정에 따라 적발과 동시에 벌금을 내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재판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에선 매년 쑥을 캐다 체포된 한인들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노년층 한인의 경우에는 과거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산이나 들에서 나무를 캐고 열매를 따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인이 쑥을 캐지 않게 되자 몽고메리 카운티 공원에는 아예 터전을 잡고 쑥이 무서운 기세로 쑥쑥 자라나게 됐는데요. 결국 엄청난 속도와 번식력을 자랑한 쑥은 미국인들에게 처치곤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쑥을 먹지 않는 미국인에겐 그저 잡초에 불과했죠. 과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어느 공원에서 정체불명의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엄청난 생명력을 자랑하던 쑥을 처치하기 위해 몽고메리 공무원들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2005년 한국인이 쑥을 채취한 사건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한국인들을 위한 쑥 캐기 이벤트를 열게 된 것이죠. 이 덕분에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여기서 쑥을 마음껏 뜯어가고 몽고메리 카운티 공원에서는 공짜로 잡초를 제거하며 상부상조 효과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만 인기 있던 채소를 해외에서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깻잎인데요. 해외에서 깻잎은 영문명과 함께 코리안 페릴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인만 먹는 허브로 인식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깻잎은 맛과 영양소가 풍부하기에 한국인들에게만 사랑을 받기엔 다소 아쉬운 채소이긴 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깻잎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요. 깻잎은 한국에서는 특유의 향과 식감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널리 먹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향과 맛인데다 깻잎 통조림이 마치 낙엽을 절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개성 지역을 제외하고는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깻잎만의 독특한 향과 맛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맥주장인 파비오 브로카는 한국에서 온 허브로 맥주를 만들고 케이비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허브는 다름 아닌 깻잎으로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먹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맥주 라벨에는 깻잎 일러스트레이션
내레이션과 함께 한글 자음 쌍기역이 들어있는데 세계 최초로 탄생한 깻잎 맥주였습니다. 브로카가 깻잎을 알게 된 건 이탈리아 북부 브라의 미식학 대학에서 가브리엘라 모리니 교수를 통해서였는데요. 모리니 교수는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한국인을 통해 깻잎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꾸준히 깻잎을 연구해왔습니다. 모리니는 특히 깻잎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효소 트립신에 주목했는데요. 브로카는 모리니 교수가 한국에서 가져온 종자로 밀라노에서 재배한 깻잎을 처음 맛보았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는 깻잎을 섭씨 85도짜리 물에 넣어 맛과 향을 우려내 추출액을 만든 뒤 발효 단계에 있는 벨기에 블론드 에일 맥주에 배합했죠. 본격 맥주 생산에 들어간 브로카는 토리노에서 개막된 국제음식박람회 살로네 델 구스토의 케이비어를 선보였습니다. 케이비어를 소개한 팸플릿에는 트립신 성분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람회에서 만난 브로카의 얼굴은 상당히 들떠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을 보고 안심하는 표정이었는데요. 맥주를 시음한 한 독일 남성은 뭔지 모르나 맥주는 아니다 라고 말한 반면 오스트리아 여성은 상큼하다고 표현했고 아일랜드 여성은 레몬과 허브향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깻잎을 새로운 수출 주력 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결정에는 일본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깻잎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산 깻잎은 일본의 야채 코너를 점령하였으며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등록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이 상품에는 로즈마린산이 포함됩니다. 로즈마린산에는 꽃가루나 먼지 등의 불쾌감을 낮춰준다는 내용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라는 기능성 표시 문구가 적힌 한국산 깻잎이 판매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많아 큰 역할이 기대되는 기능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일본 지사 관계자는 깻잎은 일본에서 아직 생소한 채소이지만 기능성 표시식품 등록과 높은 항산화력이 인정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입지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깻잎이 사랑을 받게 된 배경에는 일본 내 K드라마 열풍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깻잎에 삼겹살을 올려서 맛있게 쌈을 싸먹곤 하는데요.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한국 식문화를 따라하려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현지에도 일본 깻잎이라 불리는 시소가 있지만 이는 깻잎과는 다른 종류이며 맛과 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외에도 깻잎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한데요. 깻잎은 워낙 우수한 영양소를 지닌 채소이며 전 세계엔 에스닉 푸드 트렌드가 일면서 아시아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에스닉 푸드와 한류 열풍으로 한국 식문화를 경험해 보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 허브인 깻잎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대중적인 바게트에 고수 하나만 집어넣어도 베트남 음식이 되는 것처럼 깻잎도 한국만의 전통 식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깻잎을 일상적으로 먹는 국가가 한국뿐이라는 사실은 분명 활용 가치가 높은 희소성인데요. 오늘은 왠지 삼겹살에 깻잎을 크게 한 쌈 싸서 먹고 싶은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채소의 향긋함을 느낄 수 있는 저녁 메뉴를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